669번 봐봐. 지는 안 떠들고, 지는 장난 안 치죠. 아우, 진짜. 뭐요? 어? 669번 봐봐. 이게 그 문제겠죠? 아까 여기 방금 봤던 거. 네. 알겠어요? 함수원끼리의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좀 전개를 시켜보자, 이거야. 1하고 7하고 더하면 얼마야? 그 다음에 3하고 5하고 더하면. 그럼 얘랑 묶어서 먼저 전개. 얘랑 묶어서 먼저 전개. 얘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지만 나중에 나는 쭉쭉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 얘랑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7이지. 여기는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지. 그다음 플러스 16이지. 여기까지 얘 강. 치환할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환이죠? 그럼 얘를 갖다 라지 a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라지 a 플러스 7, 여기는 어떻게 돼? 라지 a 플러스 15지.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여기까지 얘 강한가? 전개시켜서 다시 재조립해야 되겠죠? 121. 얘 완전 제곱식이지? 보여,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이거 뭐예요? a 플러스 11의 대관제곱. 그 a가 뭐였어, 지금? x의 제곱? 미쳤지? a제곱이죠? 아이고, 니들 이거 이런 실수하지 마라. 어? 문자 막 잘못 써갖고. 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 뭐 말하는지 얘 가, 안 가? 네. 얘 가? 그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19? 19? 응? 둘이 더, 곱하라 그랬네요. 88이죠, 88. 그럼 됐냐? 네. 이게 상수함끼리 같은 것끼리. 근데 선생님, 잠깐 봐봐. 이씨 봤어? 얘랑 전개, 얘랑 전개시키면 어떤 모습 나타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1차까지가 플러스 8이죠. 여기도 플러스 8 나오죠. 그럼 뭘 치환해? a제곱 플러스 8, a를 라지 a로 치환하면 되겠죠. 얘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라지 a 플러스 7 나오겠고, 얘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라지 a 플러스 15 나오겠죠. 자, 이거 이해 가는 거 아니지?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 네.